인사해야죠. 멘트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외부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요. 오프가 사무실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오프와 함께 벌초 관련 궁금한 사항 위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벌초 2020년도 코로나 벌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오프가 그런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벌초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했잖아요. 업체에 맡기세요. 아니면 농협이나 임협 그런 데 맡겨서 하세요. 이렇게 직접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에게 의뢰하신 해주신 분들 위주로 우리는 비대면이 몇 프로 진행한 거야? 우리는 뭐 전체 우리가 전체가 100이라고 볼 때 우리는 비대면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비대면한 거야? 근데 코로나 되기 전에도 저희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비대면을 뭐 10년 이상 했지. 우리는. 네. 자, 작년에는 어떻게 한 거야?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비대면 했네. 거의 100%로 비대면을 했죠. 네. 이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한 거야? 그 전부터 비대면 역사가 있었던 거야? 그 전에부터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제 더 이제 비대면으로 더 많이 왔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고 네.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이 거의 100% 단계까지 비대면을 그렇죠. 진행했네. 네, 그렇죠.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때 소비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업무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후 과정 포함해서 진행 과정까지 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는 거야? 일단은 이제 뭐 주소로 해가지고 의뢰가 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네이버 주소로 해가지고 묘지가 어디냐고 해서 진입로 그다음에 이제 묘지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서 도착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묘지가 이제 확인이 되면 서로 간에 이제 비대면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실시간에 생방 영상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죠. 영상 보내드리고 사진 보내주고 상주님도 비대면으로 현장에 사무실이나 뭐 자택에 앉아서 볼 수 있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객이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네. 우리는 고객님으로부터 이 묘지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 받은 이후에는 그 진행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제공한다는 거네. 그렇죠. 실시간 네,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네. 집에나 사무실에서 앉아서 벌초팀이 우리 묘지를 저렇게 진행하고 있고 나를 확인할 수 있게 제공했다는 거네. 네. 그렇게 제공은 몇 프로나 했나? 그럼 작년에 2020년도에 거의 100% 했죠. 100% 제공했네. 그러면요. 제공했으면은. 그 제공을 안 하면 어떡해요? 건바이로. 네, 그러면요. 한 건당 동영상 몇 개에 사진 몇 장이 첨부돼서 제공했나 평균치를 한번 말해줘요. 보통 저희가 비대면 하기 전에는 한 100장 정도 보냈고, 이제 비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 뭐 60장 정도는 보냈던 것 같아요. 사진이 60장. 네. 그 동영상은? 동영상은 한 카트에 두 카트 해가지고 그것도 한 10개 미만으로 해서 단 그게 이제 1분 넘지 않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상주님들이 궁금해할 부분 왜냐면 이제 묘지 주변 진입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벌초를 할 때 이 활개 안쪽으로만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야 될 부분 있잖아요. 활기 주변까지 넓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싹 해가지고 궁금해한 부분을 갖다가 다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죠. 그 동영상 10개, 사진 60장 평균 2020년도 기준으로 네네. 그렇게 제공한 것 같다. 작년에 제공했다. 네. 그러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또 벌초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더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더 많이 보냈나? 네, 거의 한 100장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부분. 그러면은, 할 때마다. 우리는 벌초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서 벌초를, 비대면 벌초를 이미
해왔던 업체네. 그건 몇 년 전부터 했었었죠, 저희가. 그럼 금년도 권투를 할 건데, 네. 금년에도 할 거 아니야. 네. 내가 볼 때는 비대면 100% 해야지 된다고. 네.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까지 해가지고 네. 더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네. 그럼 금년에도 그렇게 갈 거네. 비대면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고 드리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소비자가 묘지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 순위가 있다면 무엇을 최고 많이 부탁하더라, 무엇을 최고 많이 강조하더라, 어느 부분을 그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요구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나? 특징이 있나? 주문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묘지를 자주 못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당신 뮤지임에도 그 상황을 잘 모르네. 네, 왜냐면 이제 뭐 자주 와야 그 상황을 아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오기 때문에 왜냐면 봄 돼서 여름 되면은 풀이 막 쑥쑥쑥 자르잖아요. 비 한 번 오고 나면은 그래서 상주님들 그냥 벌초 묘지가 여기 있으니까 벌초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고 그냥 진입료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 여기는 진입료 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까지 싹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우리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안 했던 부분도 저희가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잘 몰라서 요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벌초만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가서 실상 그걸 바꿔가지고 벌초만 한 게 아니잖아요. 가서 벌초하기 전에 풀도 뽑아주고 그거 요청 안 해요. 저기 우리 고객분들이. 거기에 뭐 근사미가, 아니 저기 봐요. 아카시아 나무 큰 나무가 있는데 그거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커가지고 있는 줄 우리 고객분들은 몰라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있으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농약을 들고 가잖아요. 아무리 고지에 있는 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 그냥 요청 안 해도 알아서 그런 부분을 해주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우리 이제 업무 처리가 그렇게 세심하게 해준다는 뜻이고, 그 외에 고객이 요청할 때, 요청하는 우리 업체한테 요청할 때, 네. 특이사항이 있었느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냥 네. 딱 그래요. 그냥. 오히려 그분들이, 묘지들이, 묘지 상황을 잘 모르네. 잘 몰라서 그냥 딱 요청하는 게, 진입도 좀 깎아주시고 그냥 묘지에 봉분 하나 있으니까 그냥 거기 그냥 깎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요청해요. 그 정도밖에 모르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물어볼게. 묘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을 우리한테 맡기는 거야? 잘 관리가 안 되는 곳을 맡기는 거야? 관리가 안 된 부분을 거의 한 80%는 80%가 아니라 거의 90%는 맡기는 거죠. 3년, 4년 동안 안 하신 분들도 맡기시는데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묘지가 업체한테 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관리가 잘 되는 묘지는 누군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업체한테 잘 오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3년에서 4년씩 방치된 묘지도 오는데 네, 네. 묘주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묘지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착도 못하는 형편이라 그 얘기지 지금. 그렇죠. 1년만, 1년만 안 가도 확 달라지는데요, 묘지가. 그러기 때문에 딱 두 가지 해요. 진입로하고 그냥, 저희 묘지, 그쪽으로 올라가면 묘지 있으니까 그냥 벌초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딱 두 가지 하는데 가서 보면은 완전히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게 이럴 것 같아. 우리가 아니면 누군가가 산소를 깎아놨을 때 대부분 가족들이 가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쁠 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기억하겠지. 진입료 깎고 거기만 깎으면 되는 거야. 거기가 무성한 상태에서는 잘 안 가잖아. 여기 묘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국민은 없을 거고. 그런 묘지는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그렇지. 1년에 한 번 명절 때 가는 묘지가 대부분일 거라고. 그것도 요즘에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 잘 알아서 이모저모 요구할 것 같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몰라서 요구. 몰라서 요구를 못하는 거잖아. 근데 저희는 이제 가서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묘지를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의뢰를 안 했더라도 그냥 알아서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특성이니까. 알아서 해주는. 어쨌든 우리 같이 묘지하는 업체는 다 그렇게 잘할 거라고.
우리보다 더 뭐 신심 있게 잘하는 업자들이 전국에 많이 계실 거라고 봐. 그리고 내가 이제 인터넷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봐. 이런 것들이 있어. 아, 묘주나 일반 소비자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묘지하는 사람들이고, 풀 깎는 사람들과 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잖아. 우리가 묘지하는 사람들이잖아. 또, 풀 깎는 팀이 있어.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예초팀이 있고 벌초팀이 있는 거야. 벌초팀은 묘지에 국한해서만 벌초라고 해요. 들녘에 풀 깎는 걸 벌초라고 하면 안 되고 벌초라고 하지도 않아요. 묘지를 손볼 때 벌초라고 한다고. 근데 풀 깎는 건 대한민국 땅 어느 곳에나 깎을 수 있는 거잖아. 밭에 난 풀도 깎을 수 있고 산에 난 풀도 깎을 수 있고 뭐 다 깎을 수 있어. 그걸 예초라고 하는데 이 두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뛰어들고 있다고 나는 판단하거든. 그러니까 소비자가 업체 선정을 할 때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의뢰하는 수가 있는데 나는 어느 때가 전화 받았는데 되게 황당하고 이게 기분이 사실 안 좋더라고. 우리는 벌초팀인데 마치 예초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듯이 그렇게 해서 야 이건 좀 야 서운한 일이 같구나. 나 같은 동료들도 그 서운할 수 있겠구나. 몰라서 그래. 예, 몰라서 그런데 워프가 생각할 때 벌초와 예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업무가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워프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것을 틀리게 느낀 거야 아니면 같게 느낀 거야. 틀리다면 어떻게 틀리는 거야? 워프 생각을 말해줘봐. 당연히 틀리죠. 그냥 단순히 그냥 잔디 그냥 풀만 깎는 게 잔디만 깎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잔디 깎기 그러니까 예초는 뭐라도 틀리고 벌초는 뭐라도 틀린다고 이렇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벌초는 산소 벌초 깎는 것은 그냥 풀 그냥 잔디만 쑥쑥쑥 깎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도 이게 뭐야 벌초 하기 전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풀 뽑을 것은 뽑아주고 그 다음에 깎고 나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강성풀은 농약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또 토양제치도 좀 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벌레 같은 게 있으면 그 약도 또 해줘야 되고 이렇게 노면이 울퉁불퉁하면은 그것도 사물을 가가지고 메꿔주고 다듬어주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벌초고 예초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도 봤잖아요. 풀로 풀만 가고 쌩 나가잖아요. 묘지 안에서도 그냥 딱 거기만 딱 본분 안에 거기 활기 안에만 거기만 딱 깎고 그냥 쏙 빠지잖아요. 저희 한 시간 넘게 할 부분을 그분들은 한 15분? 10분이면 끝나고 갔잖아요. 그때 하고 봤어. 그 영동에서 봐봐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벌초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3, 4명이 와가지고 그게 풀이잖아요. 그게 예초죠. 저희가 하는 것은 벌초고. 그러니까 벌초에서는 뭐 잔디 깎고 울퉁불퉁한 요철도 같이 깎고 그러니까 묘형을 복원시켜주고 벌레가 있으면 죽이고 또 나무가 있으면 또 약으로 죽이고 또 낙엽이 있으면 청소하고 뭐 외곽이 또 쳐줄 필요가 있으면 외곽도 하고 이무저무 골고루 하는데 예초에서는 그것이 없고 그냥 깎으면 가는 건 되는 거잖아. 네. 산소는 그냥 깎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복원시켜주는 거다는 거잖아. 그냥 깎아도 될 일이 아닌 거잖아 이게 사실. 또 그럼 예초에서는 그런 업무가 없나? 뭐 농약도 해주고 아니면 돌도 골라주고 뭐 노면 노철도 다 다듬어주고 뭐 불어로 뭐 바닥에 뭐 낙엽도 씌워주고 산판 깎을 때 산을 전체 뭐 깎았다면 거기 뭐 차통도 다 해주고 돌 다 골라서 뭐 어디로 치워주고 막 이렇게 하나? 아니 그냥 단순히 업무가 틀리잖아 그럼. 네, 풀만 깎고 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우리 동료 포함해서 우리들이 하는 업무는 우리들은 틀리는 줄 아는데 소비자는 틀리는 줄 모른단 말이야. 네. 소비자는 모를 수 있어요. 풀 깎는 거라고 생각해서 산소풀이나 들판풀이나 똑같이 그냥 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벌초와 예초는 다릅니다. 벌초할 때는 벌초 전문팀한테 의뢰하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려준 것, 알려줘야지 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그러니까 오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줘봐. 틀리다고. 다르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지? 예, 카메라 보고서 한번 틀리다고. 벌초와 예초가 다르다고. 예, 벌초는 그야말로 그냥 풀만 깎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생각해서 하는 게 벌초고, 예초는 단순히 그냥 풀만 깎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배가 틀립니다. 정말로 한 10분이면 그냥 깎고 후루룩 하고 나가지만 저희는 거기서 1시간 이상은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또 우리 고객분들한테 당당하게 저희가 부모님이든 조상님들 벌초를 하고 저희도 돈을 받죠. 차이점은 앞전에 말했던 그거 똑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네, 똑같은 말이죠. 오늘 이상과 같이 오빠와 함께 벌초와 예추는 다릅니다. 전국에 저와 같은 동료들이 많이 계시니까 기왕에 산소벌초 의뢰할 때는 벌초를 주업으로, 묘지를 주업으로 하는 팀한테 의뢰하면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거 벌초하는 팀들이, 산소하는 팀들이 풀 깎는 팀보다, 풀 깎는 것은 조금 그분들보다 선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산소는 풀 깎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산소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분들한테 의뢰하면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말할 거 계셔요? 아니요, 그 정도.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오늘 대화를 종료합니다.